이제 나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자. 나무는 다 결이 있습니다. 맞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200으로 잘라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까? 똑똑 부러집니다. 그래서 결대로 결대. 그러면 돌려서 길게 키면 위험하겠지. 그래서 먼저 반으로 커팅합니다. 자, 기계 돌리는 방법 얘기할게요. 먼저 나무를 얹으면 톱날을 올립니다. 얼만큼? 약간 휘어졌으니까 한 두 배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집중이 저기 파란색 스위치 눌러줍니다. 네. 이제 빨아들이죠. 그 다음에 보안이 없을 때 돼요. 알죠? 자. 그리고 그래서 무조건 직각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여기에 대고 하는 거, 여기에 대고 하는 거. 이거는 쉴 때 많이 쓰고, 이건 짤 때 많이 쓰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길게 하는 거. 맞지? 근데 여기는 내가 공항으로 잘라. 쉴 때, 잘 때. 그리고 다 했으면 무조건 톱날 돼 있다. 왜? 안 다치게. 하나 주세요. 자, 이게 아마 195 정도 될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500 잘랐지? 처음에 여기다 500 체크하고 200 체크하고 200 체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톱날 뚫기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 체크하고 직각자로, 좌우에 직각자로 한 다음에 이거 슬라이드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르고 나면 다시 200. 자르고 체크하고 자르고 체크하고 이게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건 다시 3만 찌는 거예요. 뒤에 폭은 쌤 다시 잘라줄게요. 재단할 때는 정말 위험하다. 순식간.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1인당 하나씩 가져와서 2인당 한 개 체크해서 각도로 자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